예,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아, 이제 내년 12월과 함께 이제 내년의 그림들을 슬슬 그려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뭐 관심 있는 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AI가 핵심에 있는데, 근데 전보다는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HBM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고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기존에 알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니까 조금 더 깊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얘기는 좀 먼저 해야 되니까 반도체 산업은 이제 확실하게 겨울은 지났다. 내년 되면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까? 네, 뭐 3분기 이제 실적을 저점으로 잡았고요. 예. 이제 4분기부터는 그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DRAM하고 NAND 플래시 가격이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4분기나 혹은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잖아요. 우리 다 투자자니까. 근데 그렇죠. 예.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업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는 것들은 결국 내년 상반기 업황을 당겨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이제 궁금한 거는 HBM 그리고 그 선두 주자인은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감들이 역시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 다음 가이던스도 또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그 HBM 시장에서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라고 그러면 사실상 엔비디아 GP, GPU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가 대부분 서버의 칩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AI라는 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이꼬로 이제 엔비디아 칩인데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일정 부분 끝내고 이제 추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추론이라는 건 결국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AI 반도체들이 기존에는 모든 게 서버에서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 뭐 PC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러게. 네, 올 상반기 이제 주식 어떤 반도체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과 AI 반도체, 특히 서버 반도체의 어떤 중첩이었거든요. AI 반도체 중첩이었는데 내년 상반기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과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의 중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조금씩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고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좋은 실적 발표했고 전망도 좋았는데 하나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역시 중국이잖아요. 중국 쪽으로의 제품 판매 제한 이런 것들은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당장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실적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쪽 수요는 계속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력 AI 반도체가 H100이라는 제품인데 그렇죠. 이게 주문을 하면 지금 40주가 걸려요. 이게 받으려면. 근데 최근에 52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 같은 업체들이 이제 뒤늦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플도 이제 뒤늦게 지금 애플 GPT라는 걸 개발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AI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돼요. Siri라는 거는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애플이 그 갑작스레 배정한 예산이 6억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45억 7천만 달러를 AI 서버 쪽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기다리면 그 수요를 기다리는 그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국 쪽에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거를 다른 쪽에 기존 훨씬 많은 포션의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어쨌든 또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나올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H100이라는 네. 제품이 이제 주력 제품인데, 조만간 이제 그 내년 2분기부터 H200이라는 네. 그 제품이 이제 소리 개선된 제품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제품은 기존 H100이 80GB의 HBM3를 채택하는데 네. H200 같은 경우는 141GB의 HBM3E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 조금 안 되게 한 이제 HBM 채택량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라고 해서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H100은 그 호퍼 기반의 칩은 4나노 공정이고요. 네. B100은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인데 중요한 건 HBM 채택량이 192GB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H100 대비해서 2.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 주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지금 HBM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업황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경쟁자들이 올라오는 거를 격차를 벌리려면 초격차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하고 니네들은 옛날 거 만들어라 우리는 새로운 제품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엔비디아 칩 네. 수급이 워낙 지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AMD의 MI300이라는 칩도 이제 경쟁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주문 설계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트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년마다 신제품을 한 개씩 내놨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빨리 신제품들을 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H100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그 수요가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H200을 2분기로 당기고 B100이라는 제품도 내년 그 하반기 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GH200, 그레이스호퍼 200이라는 네. 라인업도 내년 2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네. 엔비디아나 여타 경쟁사들, 엔비디아만 독주하는 것보다도 사실 경쟁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이제 판매처가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내년의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뭐 당연히 그 SK하이닉스가 사실은 후발입니다만 HBM 쪽으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주가를 반영했는데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이 꽤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저도 예.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 HBM3라는 제품이 최고 하이엔드 제품인데 이쪽을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서버용 AI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 두 회사의 독점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선점 효과가 내년에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한 개의 공급업체 가지고 지금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HBM 시장이 내년에 175%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상당 부분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AMD의 리사수 CEO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수요가 향후 5년 동안 50%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성장하는데 또 HBM 채택량은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SK하이닉스가 2배 설비 투자 증설에 나서고 삼성 같은 경우는 2.5배 증설에 나섰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독점 구조가 깨진다고 해서 하이닉스 주가에 나쁜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 시장 어떤 큐가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충분히 나눠 먹어도 서로 감당 못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거기서 좀 밀렸던 거를 되찾으려고 올라오는 거고 함께 같이 가는 구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가 네. HBM3E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HBM3하고 3E 같은 경우는 약간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기술이 뭐 층수가 높아지는 것 외에는 그렇죠. 많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HBM4부터 기술이 확 바뀌거든요. 굉장히 비싼 공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제조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 기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이 한번 약간 그 우리 그렇죠, 네. 그 쇼트트랙 할 때 보면 여기 코너에서 한번 싹 이렇게 속도를 그렇죠. 내잖아요. 네. 약간 그게 HBM4가 될 것 같은데 HBM4는 2026년 정도에 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마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삼성을 좀 어떻게 보면 앞서는 기술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 네. 확실히 좀 새로운 얘기들을 HBM3, 3E 뭐 5세대 이렇게 하는데 HBM4 이제 예. 그게 거기에 대한 경쟁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언제쯤 나오느냐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부품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품주는 이제 다들 좋다 그랬는데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 그죠? 뭐 HBM 엄청나고 수주 엄청 받았는데 실적은 왜 이래? 주가가 이제 그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 그 어떤 수급과 또 실적하고의 이 공백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는 HBM 매출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비회사는 예. 사실 수주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나오는 숫자는 사실 그냥 백미러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는 그 과거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HBM, TC본딩 쪽에 이제 그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올해만 해도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약간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네, 기생충을 통해서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회사가 특정 그것도 핵심 공정에서 탑을 먹은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한미 반도체는 뭐 지금 밸류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대접을 받은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공정이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TSV 공정하고 칩기를 붙이던 본딩이 핵심적인 그 두 개의 핵심인데 네. 그 중에 하나를 탑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향후 주가 방향성은 이게 지금처럼 독점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가 또 기술이 올라와서 이게 독점 구조가 깨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지금의 실적이 뭐 이 회사의 뭐 이런 밸류에이션의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네. 독점 구조가 깨지느냐 혹은 이제 제품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 제품에 대한 효용이 범용성이 떨어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맞습니다. 네. 실적 반영을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그쪽에. 예. 그렇죠. 정작 내년에 숫자가 잘 나올 거거든요. 예. 숫자가 잘 나오면 주가는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장비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항상 숫자 안 나올 때는 아 이거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주식 팔아버리고 예. 숫자가 잘 나올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말이 돼 그러면 주가는 슬금슬금 흘러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선반영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나 지금 얘기한 한미 반도체나 뭐 두 종목 기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 네,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선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반영할 것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시적이 나올 때는 오히려 주가는 재미없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한미 반도체는 우리나라 그 HBM 섹터의 탑인 주식이에요. 네.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막 크게 이렇게 꺾이려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버틴다 그러면 아마 국내 HBM 섹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지금의 밸류하고 상관없이 한미 반도체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거칠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 HBM 얘기 나와서 후공정 업체들 뭐 얘기하다가 전공정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갔거든요. 네네. 뭐 이온테크닉스라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온디바이스 AI라는 AI 쪽에서 확장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기기에 탑재되는 AI의 그런 이슈들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혹은 뭐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반짝일지도 궁금해요. 왜 그 아무데나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 인터넷 더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라고 했고 네. 스마트폰 나왔을 때 모바일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뭐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AI는 혁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적어도 5년 10년 가는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AI 혁명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압축이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몇 년에 일어나야 될 것들이 막 1년 만에 일어나 버립니다. 사실 챗GPT가 나와서 붐이 일인 게 지금 1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지금 뭐 서버 쪽은 이렇게 투자가 되고 내년에 벌써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우리 디바이스 자체에서 AI의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현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모든 컴퓨팅 파워를 서버에다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버에서 의존하는데 너무 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통신으로 보내다 보니까 지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좀 라이트하게 해서 우리 디바이스 자체에서 일부 이 컴퓨팅 파워를 경감해 주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칩이 네. 중요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네. 칩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칩이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 네. 그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런 수요들이 생기죠. 그래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PC 쪽이나 모바일 쪽의 칩들의 변화가 제일 가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뭐 거기 관련된 업체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는 모든 소부장 아이템들이 맞춤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물량을 많이 해주고 뭔가 이렇게 어떤 유니폼미티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특정 어떤 스펙들을 맞춰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AI 반도체라는 거는 다 전부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MSI 마이아 100이라든지 뭐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시스템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칩마다 요구되는 스펙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어떤 밸류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칩들은 주로 누가 만들게 될까요?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물론 뭐 삼성도 새로 나오는 그
갤럭시 폰에 그런 거를 탑재하기 위해서 칩을 만들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결국 이제 칩 자체는 설계사들이 만드는 건가요? 글로벌? 맞습니다. 팹리스 예.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퀄컴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예. 이제 그런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PC 버전의 예. 윈도우 OS 버전의 칩을 공개했는데 그게 온디바이스 AI 쪽에 굉장히 꽤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갤럭시 S24에 적용되는 엑시노스 2400의 네. 일부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3D 패키징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세인트라는 네. 그 기술인데 네. 기존에는 큐브 시리즈잖아요. 그 어떤 서버 칩에 들어가는 것들이 세인트라는 거는 삼성 인터커넥션 테크놀로지라는 약자고요. 이거를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SRAM 같은 캐시 메모리를 올려서 이제 TSV로 구멍을 뚫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그런 구조인데요. 조만간은 D램을 또 올릴 거예요. 그게 세인트 D가 되는 거고요. 이제 AP 아래 위에다가 메모리를 부착하는 세인트 L 같은 제품들도 나올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은 밸류 체인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보통은 이렇게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오면 제가 좀 제어를 하고 해석을 해드리고 이러는데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게 중급 과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계속 좀 귀에 있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이제 칩, 새로운 똑똑한 칩이 중요한데 칩 메이커는 사실은 우리가 또 글로벌 경쟁에서 보면 삼성 정도가 만들면 좋지만 또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밑에 소부장단. 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리노공업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어요. 그러면서 검사 쪽, 소켓 이런 쪽인데 아니 뭐 온디바이스 AI였는데 후공정이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 쪽에 여기 좀 특화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 리노공업이 하는 아이템은요. 이제 핀 타입 소켓이에요. 네. 이게 그 포고 핀이라고 이제 포고라는 영국 회사가 만든 타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응이 되게 빨라요. 왜 그러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근데 실리콘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물량을 쳐내는 테스트에 적합하지 리노 공업이 하는 것들은 AI 반도체 어떤 만약에 AI 반도체 업체가 요구하는 게 우리는 주파수 뎁스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발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는 인터커넥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튜닝이 요구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거죠. 네. 네.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그 칩마다 다 스펙이 제각각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영수 대표님을 대신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는 다 HBM이고 뭐 한미반도체고 다 버리고 온디바이스로 조금만 몰려가느냐? 그건 아닌 거다. 그죠? 맞습니다. 기존의 그런 시장들은 수주받은 것들이 내년에 나타나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한쪽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모멘텀 쪽에 수요가 있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거고요.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연말 내년을 바라보면서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하고요.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좀 골라주십시오. 일단 이제 전공정 쪽은 뭐 신규 투자는 크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내년에도 뭐 이렇게 신규 투자로 캐파를 늘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템의 주요 세 개가 있죠. 대한민국 반도체는 일단 D램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되는 게 D램 쪽이에요. 근데 D램 캐파를 늘리냐 그게 아니라요. D램은 HBM이 있죠. 그리고 DDR5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의 18나노, 16나노 공정이 14나노, 12나노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하이케이는 ALD라는 원자층 증착 장비가 필요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머티리얼은, 증착 머티리얼은 이제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뭐 어떤 전공정 쪽을 본다 그러면 그런 쪽을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감산으로 인해서 못난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업황을 6개월 뒤로 보면요. 못난이 업체들이 감산이 마무리되면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런 쪽 관점으로 보면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뭐 이런 업체들, 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은 소재 쪽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리노공업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후공정 테스트 부품 쪽입니다. 반도체 저희가 시간을 꽤 많이 잡았는데도 할 얘기가 네, 다 못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좀 깊은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트렌드의 변화들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